자, 지금 10번 우리가 지금 틀린 거그 설명 듣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내용을 일단 보니까 여기서 눈여겨볼 단어는 머스트예요, 머스트. 머스트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뭡니까? 조동사죠, 조동사. 영어에서 이 조동사가 사용되어 있을 경우에 이 조동사 뒤에 이건 문장에서 주어가 뭐냐면 그 일입니다. 이 일은 지가 직접 할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 문장은 뭐가 돼야 돼? 보나마나 수동태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자, 근데 조동사라는 것은 항상 그 뒤에 수동태를 만들 때 뭐가 들어가야 돼? 비동사를 그대로 쓰셔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조동사 뒤에는 뭐가 온다? 반드시 동사 원형을 쓰기 때문에 MR IS가 아니고 동사 원형 B를 그대로 써야 되는 거. 그런데 문제는 B가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쓰여 있는 이 D입니다. 왜냐면 PP를 써야 되는 자리인데 우리가 두의 과거형은 did, 과거분사는 done이죠, done. 그래서 바로 이 done이라는 단어가 이 자리에 들어가 줘야겠죠. 그게 지금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자, 14번 볼게요. 자, 내용은 그 집은 the house is made 뭐 stone 무엇무엇으로 만들어지다라는 말을 쓰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11번부터 14번까지는 전부 비동사 플러스 PP를 쓰는 문장인데 by를 쓰지 않는 다른 전치사를 쓰는 것들만 모아놓은 거야.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쓰이는 것처럼 뭐하고 뭐 be made를 우리가 붙이면 무엇무엇으로 만들어졌을 때는 절대 by를 쓰지 않고 대신에 뭘 쓴다? 둘 중에 하나요. of나 from을 쓰셔야 됩니다. 이 자리는 of나 아니면은 from 중에 하나가 꼭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야. 무엇무엇으로 만들어지다. 자, 어떤 차이라 그랬냐면 of가 오면은요 그 뒤에는 재료가 들어가요. 재료. 그래서 중요한 건이 재료에 뭐가 성질이 변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집이 돌로 만들어졌다는 것과 만들었다는 얘기는 집이 돌로 만들어진 집은 성질이 바뀌지 않죠. 돌이 갑자기 물이 됐다거나 돌이 화학적 성질 변을 일으켜가지고 뭐 딱딱한 게 아닌 물렁물렁한 젤리가 됐다거나 그러지 않죠. 성질이 같아요. 같죠. 그런 경우는 우리가 of를 써요. 반면에 자 from을 뒤에 쓰는 경우는 뭐가 일어난 경우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에 우리가 from을 사용하죠. 예를 들면 모르겠던 거뭐뭐 뭐 있을까? 그때 유리는 모래로 만든다 그랬고 치즈는 우유로 만들었던 완전 성질이 다르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from을 씁니다. 그거를 제외하고는 of를 쓰죠. 자, 그래서 답은 여기서는 of가 되겠어요. 자, 15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잘 알기가 좀 힘든데요. 우리가 크라우드가 be crowded란 말이 이제 수동태로 무엇무엇으로 붐비다 또는 복잡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중요한 건 여기도 by를 쓰지 않고 다른 전치사 쓰는데 이거는 수동태의 아주 중요한 수거처럼 외우는 거야. be crowded with를 쓰면 무엇무엇으로 아주 복잡하다라는 말을 쓰는 영어 수거가 됩니다. 그래서 그 ground, 땅은 또는 운동장은 is crowded with 누구로, 무엇무엇으로 많은 학생들로 붐벼 있다. 복잡하다라는 뜻으로 사용하는 거꼭 알아두시기 바래요. 16번은 맞았어요? 자, 18, 19, 20번은 알고 계시기도 하지만 그래도 선생님이 해드릴게요. 자, 무슨 얘기를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냐면 자, 지금 여기에 있는 문장 18번에 쓰인 이 문장이 능동태 문장이에요. 그리고 우린 이걸 뭘로 바꿔라? 바로 수동태 문장으로 꼭 바꿔 써라. 그죠? 그런데 이게 능동태랑 수동태랑 모양도 바뀌고 주어의 위치도 바뀌고 많은 게 바뀌죠. 하지만 하나 바뀌지 않는 게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바로 그 문장의 시제는 똑같아요. 그러면 이 시제라는 게 뭡니까?
그 문장이 현재형이냐, 과거형이냐, 아니면 미래형이냐, 아니면 진행 중인 진행형이냐, 또는 과거 지금까지 계속 해왔다라는 현재 완료의 문장이냐를 물어보는 거야. 사실 19번도 마찬가지예요. 내용이. 자, 이렇게 have나 has plus pp인 현재 완료를 우리가 뭘로 바꿔라? 수동태로 바꿔라. 그럼 이걸 우리가 다른 뭐라 불러요? 바로 현재 완료 수동태라고 불러요. 그럼 현재 완료는 우리가 알고 있기로 have나 has plus pp인데 그럼 이게 수동태가 되려면 어떻게 하죠? 그러면 이때 우리가 이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이 현재 완료라는 그런 공식과 수동태란 공식을 두 개를 더해보세요. 이거 해준 적 있죠? 더한다는 것은 현재 완료면 어떻게 만들어요? have나 has plus pp죠. 여기에다가 더하기. 중요한 건첫 번째 칸을 어쩐다고? 빼시고. 두 번째는 수동태 만드는 공식은 비동사 플러스 PP죠. 그럼 이거를 다 합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자, have나 has 합해지니까 have나 has 또는 뭐 플러스 PP하고 B가 합힌 뭐야? 비동사 PP를 만들면 되겠죠. 그럼 뭐예요? 바로 been이 되는 거야. 그 다음 PP는 하나 있으니까 뒤에 PP를 쓰면 이게 여기에도 그 다음에 여기에도 적용되는 공식이에요. 왜? 그 아래 문장도 보다시피 현재 완료죠. 맞나요? 이렇게 영어에서 다른 건다 변형 되지만 능동태를 수동태로 또는 수동태를 능동태로 바꿀 때 절대 바꾸지 않는 거 하나 뭐라고? 바로 시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한번 이거를 이용해서 넣어보실래요, 문장을? 자, 보세요. 뒤에 문장에 있었던 me라는 게맨 앞으로 교죠. I가 됩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맨 앞에 있던 he라는 단어는 맨 뒤로 by 플러스 목적격 형태로 갔어요. 그러면 이제 has invited를 뭘로 바꿔야 돼? 현재 완료 수동태인데 조금 전에 앞에서 설명했던 요거 둘 중에 하나로 적어야겠죠. 그러면 have를 씁니까? has를 씁니까? I니까. 그렇지. I 뒤에니까 have가 들어가겠죠. 그다음 b는 그대로 적어야 돼요. 그다음에 수동태니까 뭐가 들어가? invited의 수동태는 pp는 in 그냥 by did. 요렇게 쓰시면 18번 답이 돼요. 어때요? 맞게 썼어요? 19번도 같은 형태인데 여기는 하나만 추가되는 거야. 일단 앞에 부분은 똑같죠. 그러면 they have 뭐가 되겠어? been observed의 pp인가 뭐야? observed.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서는 have, 아이고, 안 되는구나. have been observed가 우리가 현재 완료라는 동사 부분이에요. 그런데 discuss, 토의하다라는 동사가 두개쓸수 있다 없다. 이렇게 연속적으로 쓸 수는 없어요. 그럼 이거를 동사가 아닌 형태로 동사가 이건 아닙니다는 형태로 바꾸려면 앞에다 뭘 넣으면 되겠어? 동사 아닌 형태로 바꾸려면. 그렇죠. to 부정사를 써버리면 얘는 더 이상 동사가 아니에요. 뭐가 되는 거야? to 부정사가 되는 거야. 그렇게 만들려고 우리가 to를 쓰는 거예요. 그다음에 20번 우리가 이 by가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이거 수동태인 줄 착각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by 뒤에 무게가 나왔죠, 무게. 판매 수단이야, 수단. 그럼 무엇으로 판다는 뜻이야. 파운드로 판다는 뜻이야, 파운드로. 그리고 또 하나 앞에가 문장에 뭡니까? 그들이 셀이 팔다야. 동사가 있죠. 무엇을 파는지 뒤에 목적어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수동태는 얘가 어떻게 해야 돼? 앞으로 이동을 해 가야 되니까 아, 그럼 앞에 문장은 능동태구나. 그럼 sort라는 게 가고 뒤에는 보다시피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로 바뀌어야겠죠. 그지? 자,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거, 앞에 문장에 쓰였던 주어인 day는 어떻게 돼야 될까? 맨 뒤로 가요. 어떻게? by, them. 그런데 아쉽게도 이 책에는 by them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바이 파운드, 이게 어떻게 돼야 되지? 근데 여기 바이 파운드는 이 바이 대막으로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냥 파운드로 판단을 하는 게 바이니까 이건 그대로 바이를 써줘야 돼요. 이걸 뺄순 없죠. 오히려 여기 대이가 저기 뒤에 들어가 있는 얘를 생략할 수 있지만. 자, 그럼 이제 문장을 만드는데, 위에 문장이 시제가 뭐예요? 현재, 과거, 미래 뭐예요? 팔다라는 현재죠. 솔트한테 비동사 뭘 써? 솔트는 셀수 없어요. is. 자, 근데 여기서 실수만 했더라고. 팔다라는 셀의 과거는 솔드야. 과거 분사도 솔드야. 그래서 우리가 어디 보면은 해외 무슨 뭐 사이트 보면은 sold out, 다 판매가 다 됐습니다라고 이렇게 쓰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sold out. 이건 매진이라는 뜻이야. 알겠어요? 거기에 쓰이는 그 sold에 팔다. 이거의 과거 분사니까 the sold is sold by the pound, by 데미로 생략되어 있는 이런 문장이 됩니다. 자, 요거 일단 요 18번부터 요거 선생님이 한거좀 적어주세요.